22페이지 영문법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시 지난 비디오에 의해서 법의 세 번째 시간이죠. 법의 세 번째 시간. 네. 법은 말하는 하나의 방법, 또 동사를 시제로서 동사의 시제를 이용해 가지고 시제가 약간 좀 변하죠. 그쵸? 그러니까 직설법 시제, 가정법 시제 이런 게 서로의 관계가 다르다 그랬어요. 평소 일치하는 그 시제들이 엇갈려서 일치하고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그 전 비디오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표현한다 그랬어요. 말하는 방법이니까요. 자, 그 정도로 해서 가정법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니까 아무래도 가정법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고, 그래서 가정법 현재 사실의 반대인 직설법 현재 사실의 반대인 가정법 과거를 했고요. 직설법 과거 사실의 반대인 가정법 과거 완료를 지난 시간까지 했고요. 그것이 사실은 중요한 가정법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있는 경우 반대로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정법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요. 가정법 현재. 그건 사실은 조건절로 보통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요. 사실은 좀 문법적으로 여러 가지로 좀 뭐라 그럴까요?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많은 그 원어민들도 헷갈려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생활 속에 이거를 문법을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정확한 표준 문법 지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대대로 그 집안에 어떤 내력이 있죠. 뭐 아나운서 집안 뭐 이런 예를 든다면, 아니면 국문학자 집안 뭐 이러면 좀 격식을 차려서 좀 말을 하고 어법을 조심스럽게 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막 쓰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 뭐 그런 정도의 차이라고 할까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가정법 현재는 그냥 직설법 조건절이고요. 그 다음에 원칙은 공식이 이 후절에서는 동사 원형이 원칙입니다. 근데 그냥 현재 시제를 쓴다. 무슨 차이가 있어요? 현재 시제라는 거는 3인칭 단수일 때 S가 붙는다라는 거예요. 동사 원형은 3인칭 단수일 때 S를 안 붙인다는 건데 어쨌든 원칙은 원형이라는데 대부분 다 현재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원칙은 당연히 여기가 현재이기 때문에 will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우드도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예문 하나만 보고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If you help me, I will appreciate it. 야, 네가 나 도와주면 고마울 텐데.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일때 I will도 OK고 I would도 OK라고 생각해서 아직 안 도와줬죠? 무슨 사실이 있나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얘기죠. 아, 앞으로의 그냥 막연한 가정, 뭐 그런 얘기입니다. 가정법 현재라는 건 사실이 없는 경우예요. 지금은 사실관계가 사실이라는 것이 없는 경우입니다. 사실이 없는 경우. 사실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제 예문을 볼까요? If she figures it out. Figure out은 뭔가 이해한다, 파악한다, 알아낸다, 그죠? 물론 여기서는 원형인 경우는 3인칭 단수이니까 당연히 S 를 붙여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 원칙은 원형이면 figure 하는데 지금 그렇게 원형으로 쓰는 사람 거의 없어요. So if she figures it out, she will change her mind. 이렇게 되겠죠. 물론 she would도 OK입니다. 야, 이것도 역시 무슨 사실 있는 게 아니죠. 앞으로에 대한 일은 막연한 일입니다. 자, 거기까지가 가정법 현재와 관련된 얘기였고요. 요거는 조금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거는 if it weren't for 가정법 과거죠, 그렇죠? 예, 가정법 과거 동사 왔으니까 현재 사실 반대, 현재 사실의 반대, 그렇죠? 그래서 if it weren't for 수고입니다. 뭐뭐가 없다면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본문의 그러니까 종속절이죠. if 절이 왔어. 그럼 단문으로 고치려 그러면 이게 구로 바뀌면 되죠. but for나 without으로 바뀔 줄 알면 됩니다, 그렇죠? 뭐뭐가 없다면. 그래서 if it weren't for no one could survive. 아, 물이 없어라면 아무 누구도 생존할 수 없을 거다. 현재 사실이죠. 현재 사실에 반대 따라서 가정법 과거가 온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문으로 고쳐라. 그럼 but for water 또는 without water 되면 되겠죠. no one can survive. 그거는 직설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지금 물이 있기 때문에 현재 사실이죠. 물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생존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예문 가지고 참 유치하다, 누가 이런 예문 쓰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앞에 전 비디오에서 얘기했지만 문법의 예문은 복잡한 걸 보다는 차라리
좀 말이 좀 어색하더라도 명확한 예문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좋다는 게제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문법이 하나가 있는 게 보통 가정법에 if가 생략될 때가 있습니다. if가 생략되면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됩니다. 즉 동사 주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if it weren't for를 왜 이걸 1000번 하세요. 제가 1000번용으로 그랬죠. 물론 1000번 가기 전에 100번 가기 전에도 입에 붙습니다. Muscle memory. Okay? If you keep repeating aloud this expression on and on and on like a targeting 1000 times actually before you going to 1000, I'm definitely sure that you will make it. Okay? You can get it at stuck your mouth. Okay, before it goes to like even hundreds. Okay, 100번 하기 전에도 이미 입에 붙을 겁니다. 자, 어쨌든 if it weren't for를 하셨으면 어떻게 돼요? if를 생략했어. 그러면 주어 동사를 도치해야 되니까 were it not for가 되겠죠. were it not for. 예, 그것도 같이 외워두세요. were it not for. 그 다음에 아마 뒤에서 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사실에 반대잖아. 지금 물이 없는 게. 근데 과거 사실에, 야, 그때 그게 없었었다면 하는 과거 사실에 반대로가 됐으면은 얘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럼 과거 완료가 되니까 were not for가 아니라 had not been for가 됐을 겁니다. 나중에 또 나올, 한번 쓴것 같은데, 그때 가서 보고, 어쨌든 미리 얘기합니다. If it had not been for, 이것도 같이 외워두세요. If it were not for는 가정법 과거. If it had not been for 하면 가정법 과거 완료. 다 의미는 뭐뭐가 없다면. 그럼 거기에서도 if가 생략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had it not been for. 그렇죠? 그렇게 써야 되겠죠? had it. 아, 이건 대문자가 되어야 되겠죠. 당연히 문장 시작이니까. had it not been for. 그렇죠? 같이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정법 미래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정법 미래는 그냥 미래에 대한 막연한 가정 또는 특별한 강한 의심을 가지고 하는 가정이 있고 또 불가능에 대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법 미래는 조건절과 약간 다른 게 있다면 조건절은 그냥 막연한 미래에 대한 과정의 조건이니까. 그러나 슈드를 사용합니다. 이 후절에서 슈드를 사용하면 이 후절에서 슈드가 들어가면 그건 강한 의심을 품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were to 이거는 사실 말을 하는 요즘에 현대 여기에서 만난 사람들 제가 현재 살고 있는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불가능으로 쓰는 경우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예, 여기 역시 그 언젠가 한번 얘기했나요? UCLA 그것도 UCLA 대학원 졸업생이 동명사가 뭔지 다시 말해서 제런드가 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교사, 영어 교사도 역시, 초등학교 영어 교사 굉장히 문법 실력이 높습니다. 여기서는, 이 나라에서는. 그런데도, 제런드, 뭔지 모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what to? 이게 불가능을 표현해? 그런 거 모르는 사람 태반입니다. 참, 그런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부해야 돼. 우리 좀 불쌍하죠, 그쵸? 예. 그렇지만, 우리가 더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를,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 그래서 if he comes back home, I will be so happy. 예, 이건 그냥 가정법의 미래예요. 이건 그냥 조건이죠. 막연한 가정.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문장과 이 문장의 차이를 얘기해봐라 그러면 이거는 옳지 안 옳지 확률이 possibly예요. 그냥 한 50%. 여러분들 부사 중에 possibly, probably 그런 거 차이 아셔야 됩니다. perhaps, maybe 이런 거. Possibly, perhaps, maybe는 확률이 한 50%, 그리고 반반. 그 다음에 probably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한 거의 80, 90%. 예.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만약에 그녀가 온다, 걔가 온다면 행복할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should가 들어갔죠? should가 들어갔어요. should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정법 미래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will뿐만이 아니고 would도 올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역시 should입니다.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면요. 어떤 상황이에요. 무슨 상황인데 얘가 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혹시라도 돌아온다면 예. 그러니까
안올걸 분명히 얘기하니까 100만 불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 그렇죠? 약간 좀 느낌이. 그래서 거의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I doubt that he would come back home, but if he did, I will. 이렇게 되는 얘기죠. 자, 그런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예문이 여기 지금 쓰지 않는 데서 어머니는 예를 들어서 아이를 버리지 않죠. 그런 경우, 그런 어떤 윤리적인 거, 윤리, 도덕적인 걸로 거의 그럴 가능성이 희박한 그러한 얘기들을 반대로 얘기할 때, 그럴 때 이제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가능성은 사실은 불가능이니까 can 그런 의미에 가깝고 어떤 윤리적인 걸로,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 아들에 대한 자식들에 대한 거, 부모님들의 자식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혹시 아이를 버린다면 뭐 이런, 그 아주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의심이 되는 거죠. 그래도 혹시라도 뭐 이런 그런 개념이죠, 그렇죠? 그런 느낌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가능에 대한 가정은요, 여기 지금 나온 War 2로 표현해요. 이건 내용상으로 보세요. 해가 서쪽에서 떠도 임마, 걔는 생각을 안 바꿀 거야. 이런 경우입니다. 그렇죠? 해가 서쪽에 뜨는 건 불가능하죠. 그럴 때 War 2를 씁니다. 자, 그렇지만 현대를 사는 많은 미국인들 이런 표현 안 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문법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되고요. 또 여기서도 대부분의 식자층 공부를 많이 하고 배운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